가십시오 할머니. 팔순잔치 거하게 한다. 야구장까지 빌려서 뭔 축하경기인가?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오빠 4강전도 꼭 응원할게. 내 팔로 염탐한 거임? 완전 소름돋는다 진짜. 남친 속인 게 더 소름돋거든? 말했으면 보내줬을 거냐? 아는 오빠라는데도 질투하니까 그렇지. 내가 진짜 딴 맘 있었으면 DM보내서 따로 만나지. 이렇게 순수하게 이거를 하러 왔겠어? 야 왜들 그래 싸우지 마. 누가 네 맘 의심한대? 그 아는 오빠가 널 그냥 아는 동생으로 보겠어? 이렇게 천사같이 이쁜데 어떻게 반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. 그건 그렇긴 하지만 그럼 치킨까지 사왔는데 그냥 가? 아, 어떻게 그래. 미안해. 아우 너무 깜찍해서 화를 낼 수도 없고 내 심장 귀여워. 다시야 치킨 먹고 고마워. 근데 이소 넌 우리 훈이랑 언제부터 친했다고 야구장까지 같이 왔냐? 친해 오늘부터. 승우야 내가 아끼는 건데 누가 줄게. 축하해. 진짜.